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현재 지금 긴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캠은 일단은 꼭 끄고 찍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긴급하게 시즌 중국 피파 올라프의 시즌가가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중국 피파 올라프의 2베스 시즌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2베스 시즌 보면 지단 블리트 토레스 반니 등등 모든 선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최대 오버를 105입니다 105. 105면 진짜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105면 현재 지금 시즌가에서 가장 높은 게 그나마 22터치 손흥민 선수 아니면 22터치 호날두인데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시즌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 일반 MC 이후로 대장 시즌 이거 토치는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고 이제 MC 이후로 나올 만한 대장 시즌인 거예요. 또 그런데 이제 근데 진짜 저는 솔직히 놀란 게 굴리트가 105인 거예요. 105에다가 급여 확대해서 보면 26. 왼쪽 안 가지나? 급여 26입니다. 26. 영상 같으면 영상 못 틀는 게 영상 틀면 뭐 화면이 꺼져가지고 영상은 같이 못 봅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그래서 굴리트를 보면 지금 현재 굴리트가 102죠 MC.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105 굴리트 나온다는 거죠. 와, 그럼 얼마나 사기 까는들 아이콘은 그러면 한 112열라 2열 2S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112 요거 출시하는 게 아 여기 아이콘 지성님도 내일 나오네. 나오네 아이콘 지성님 내일 나와요. 내일 여기가 보면 요게 이제 뿌꾸형님 방송국에 저 아이콘 굴리트님이 올리신 건데 유로피언 베스트 스타 줄여서 2베스 시즌 8월 3일 오전 6시부터 14시까지 점검 2시까지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이제 나오지 않을까. 와 이거 진짜 궁금하네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래도 저 한 9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요? 9월 9월에 수업 패키지 있으니까 그때 출시하면서 패키지 판매하지 않을까. MC진이 나온지도 엄청 오래됐어요. 이제 슬슬 대장시즌 나오지 됐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아이콘 재평가. 아이콘 재평가가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죠. 시즌가가 최대가 105면 아이콘 재평가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슬슬 아직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박재민 실장이 얘기했는데 아직 우리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다는 건 아직 그 지금 실행 안 하고 나중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콘 아이콘 지금 105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면 네비, 오코차, 캐려거, 윤베리 엔드 컨텐츠 시즌인데 이게 지금 105로 끝나면 안 되죠. 아마 재평가 해가지고 한 요런 것도 이제 107, 106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일반 시즌값보다 더 높게. 그래서 긴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2베스 시즌 나온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9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나오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벤이나 지금 다 나와있는데 궁금하게 그래도 유튜브 영상 구독자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유튜브 영상이겠습니다. 유박